최신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최여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최소 44.2%에서 최대 50%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먼저 일산 서구의 4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22건으로 직전월인 3월 187건에 비해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일산 서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5월 현재 일산 서구 인구는 28만 8,68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10대에서 50대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60대 이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세대수는 11만 6,050세대이며 추가 공급 물량이 없어 향후 공급 부족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고양시 일산 서구의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9위, 일산동 산드로단지 동문 굿모닝힐. 2004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8개동 926세대 최고층 27층 아파트의 32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6억 900만원에서 2023년 3월에 2억 6,900만원 떨어진 최저가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2%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20일에 거래된 3억 9천만원입니다. 일산동 산대로단지 동문 굿모닝힐 32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3억 4천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3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4억 1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8에서 59%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산역까지 도보 약 9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8위, 탄현동 탄현 4단지 건영. 1994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5개동 642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2억 9,900만원에서 2023년 1월에 1억 3,400만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6,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9%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14일에 거래된 1억 7,500만원입니다. 탄현동 탄현 4단지 건영 20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1억 6,500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2천만원 정도 났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1억 9,500만원에서 2억 4천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탄현역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7위, 탄현동 큰마을 대림 현대. 2001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28개동 2,588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4억 원에서 2023년 2월에 1억 8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22일에 거래된 2억 6,600만 원입니다. 탄현동 큰마을 대림 현대 24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2억 2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9에서 7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탄현역까지 도보 약 1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탄현동 탄현 9단지 일신. 1994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5개동 416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3억 4,800만원에서 2022년 10월에 1억 5,800만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2월 5일에 거래된 2억 1200만 원입니다. 탄현동 탄현 9단지 1신 23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2년 10월 최저가 1억 9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3,5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6에서 68%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탄현역까지 도보 약 1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일산동 일산동향 2004년 4월 사용 승인된 총 11개동 954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6억 4,70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2억 9,7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15일에 거래된 4억 4,500만 원입니다. 일산동 일산동향 33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후반에서 3억 원 정도로 2023년 1월 최저가 3억 5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산역까지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주엽동 문촌 6단지 기산쌍용 1994년 5월 사용 승인된 총 8개동 624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4억 4,500만 원에서 2023년 2월에 2억 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2월 17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엽동 문촌 6단지 기산쌍용 24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중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2억 4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0에서 51%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화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일산동 후곡 9단지 LG롯데 1994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936세대 최고층 23층 아파트의 31평 B타입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4억 원 떨어진 최저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1%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3월 11일에 거래된 6억 1천만 원입니다. 일산동 후곡 9단지 LG롯데 31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4억 5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2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1에서 6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산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일산동 후곡 16단지 동아코오롱 1995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948세대 최고층 23층 아파트의 31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4억 원 떨어진 최저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1%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5일에 거래된 5억 8천만 원입니다. 일산동 후곡 16단지 동아코오롱 31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4억 5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3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원에서 8억 2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0에서 51%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산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대화동 킨텍스 아이파크 2003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811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3억 9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3월 19일에 거래된 5억 원입니다. 대화동 킨텍스 아이파크 33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후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3억 9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원에서 7억 9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5에서 46%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화역까지 도보 약 27분 거리입니다. 이상 고양시 일산 서구의 44.2%에서 50%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